했어요. 이런 게 원샷 카메라구나. 오늘은 감독님이 좀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좀 더 깊게 원샷 카메라구나. 진짜가 나타나. 너무 크게 나왔네요. 장어를 놓고 펼칠 가수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오늘 장어니가 좀 셀 것 같아. 좀 떨리네요. 앨범 낼 때와 현재 이름이 좀 달라요. 박진 제이미 씨. RM. RM 오늘 함께할 가수. 누군데? 아니 설마 자기 노래 아니겠지? 아 또? 아니 또 아예 못 들어 아니야? 저보다도 충격이 클 거예요. 양배추입니다. 어? 에? 양배추입니다. 어? 에? 에? 조세호? 후 양배추 현 조세호요? 조세호님 조세호? 세호 형 노래? 지금 이동욱 씨 황당해요. 야 또 도훈이 나왔다고! 도훈이 나왔다고! 죄송한데 저는 조세호 노래를 맞추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심리 불편. 예. 심리 불편. 갑자기 의욕이 너무 사라지는. 아니 나 노래 내신 거 아예 몰랐네. 아니 근데 그 남창희 씨랑 같이 새마을이라는 노래를 뭐 조남지대라는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그 전에 그 전에 양배추로 솔로 앨범 냈어요. 저 압니다. 저 압니다. 어? 하나 딱 냈어요. 친구니까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일곱 글자. 맞아요. 땡땡땡 전화번호. 오! 그녀의 전화번호. 완전 망한 거. 맞지? 전혀 몰랐어. 주변 지인들만 억지로 한 번씩 들어봤다는 거. 양배추의 첫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그녀의 전화번호. 근데 세호 씨가 네네. 굉장히 탁성이잖아요. 완전 탁성이죠.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들리는. 맞아요. 딕션 쪽은 아니지, 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발음이 안 좋나 보다. 자, 양배추의 그녀의 전화번호. 다 같이 구미호전 안 보면 구미워할 거야. 뭐야? 구미워할 재미없어. 구미워할 거야. 아니 형님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 구미워할 거야. 잘 떴어. 으쨔. 됐습니다. 이거 너무 근데 꽤 많이 들렸는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자, 놀토의 찐팬 우리 김범 씨도 많은 양을 지금 적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준비해야 돼. 양배추의 그녀의 전화번호. 제가 제일 못 들은 것 같네요. 언젠가 받을 거라. 박수 치네요. 이건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자, 피오가 박수 치면 창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술로 불어 랄랄랄랄 말하라 딴딴. 피오 씨는 근데 방송으로 볼 때도 귀여웠는데 실제로도 진짜 귀엽네요. 심쿵. 감사합니다. 지금 혜리 씨가 감사하대요.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제일 못 썼는데 제일 마지막. 동현 바스바 오픈! 저 그냥 있는 그대로 썼는데 뭐. 대화해보려고. 너 언제가 말할 거야. 대화의 본론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 맞을 수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뭐죠? 조보아 씨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려도 나와. 청소하다. 이걸 가리네. 가려도 나와요. 오픈! 나와요. 가리셨다. 서로 물론 서로 이게 맞을 수 있어.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가요. 그죠? 대화하세요. 이게 1절이고 2절이네. 서로 없이 본론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좋습니다. 자, 이제 이동욱 씨부터 봅니다. 오픈!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반할 거라 그 생각부터 바꿔 대한의 솔로들아 믿지 말아라. 네 글자 빼고는 거의 지금 다 들었다. 네,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 김범 씨의 또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가 등장하나요? 아이고. 셰프 등장하나요? 바스판 오픈! 오, 꽉 채웠습니다.
언젠가 받을 거란 그 생각부터 아, 아. 대안의 솔로들아 아무 말도 듣지 말아라. 아무 말도 듣지 말아라. 좀 강력하게 이것만큼 정확하다는 거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뭐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은 하셔도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정답에 가까운. 아 원샷 준비해야죠. 원샷을 이거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집계를 좀 할게요. 어쨌든 간단하게 좀 가볍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해봐요. 방송 보니까 한 글자가 항상 걸리던데 지금 간을 뭔가 제작진이 간을 일부러 넣지 않았어. 야, 금이 오라 간까지. 어허.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아니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리고 아까도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장담을 안 하더라고요. 아, 뒤에 사고 난 거를 많이 본 거예요. 저 싸움 구경하러 왔어요. 장담했다가 큰 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자, 원샷이 들어왔습니다. 원샷의 주인공 보여 주세요. 자, 누굽니까? 윤세웅 김보. 우와. 10월 7일 밤 10시 30분. 구미호전. 글자 수부터 공개합니다. 글자 수. 글자 수. 오픈. 두 줄. 오. 네, 두 줄입니다. 생각보다는 안 네, 총 30 글자고요. 근데 전화번호니까 받을 거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곡 내용입니다. 여자가 전화를 피한다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한테요? 내가 나에게.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는 가사. 받기가 싫은 거지. 망할 놈의 이 발신번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릴 건 다 드렸고요. 이제 유추해 내시면 됩니다. 영어 있나요? 영어 있나요? 영어! 고정 멤버인 줄 알았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서론일 수도 있으니까. 최고인데요, 진짜? 영어 있습니다. 오! 오! 영어 있다고요? 솔로, 솔로. 세훈 오빠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1등 바스입니다. 문세윤 바스 오픈! 이게 아니고 바들이 맞잖아요. 김범 씨 바들이. 반말, 반말이네. 바들이 썼고. 그다음에. 이걸 안 쓰셨죠? 박거를. 네, 박거를 제가 안 썼고 저는 대한 의의로 써. 가로 쓰셨죠, 가. 박고. 가로 썼어, 여기는. 네. 맞네. 그럼 이건 맞네. 그럼 뭐야? 됐다고 치면. 둘이 조합하면은 이거 자, 완전 다 나왔네. 자. 아니, 근데 계속 저는 듣지가 아니라 믿지로 들렸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믿지도 나쁘지 않아. 믿지. 듣지. 저 믿지로 들은 분은 누구세요? 혼자. 너무 외로운데? 너무 한 분인데? 예. 아니, 근데 진짜로 믿지라고 계속 들렸어가지고. 그러면 듣지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듣지가 맞습니까? 다들 듣지로 많이 들었으니까. 오케이. 자, 주문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금청아. 듣지 말아라가 맞느냐? 아, 맞느냐? 얘? 여보라! 여보라! 근데 부분을 보면 좀 하대하고 싶은 느낌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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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믿지. 아닙니다. 그러면 2라운드 이제 음식 보고 다시 듣기 찬스로. 다시 듣기 찬스로. 야, 큰일 났다. 어떡해. 와, 진짜. 야, 우리 고정. 야, 나보다 낫다. 사실 이런 멘트들은 신동엽 씨 거거든요. 오늘 신동엽 씨 멘트를 김범 씨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반복해주시겠네요. 아이야 오늘 한마디 잘해요. 자, 그러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듣기 하면 우리 세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네. 그렇지. 좋은 일을 시킬 수 없지. 배우 세 분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지요. 김범 씨. 밀어붙입니까? 아깝긴 하다. 어차피 안 들으시잖아요. 아,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거
들어오시고 자꾸 안 들어오시지. 오진이랑 있는 거 아니죠, 몰래. 발가벗겨진 기분이에요, 지금. 장어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장어지. 무조건 장어에 써야 돼. 보아 씨는 아까 보니까 약간 밀면 생각이 있는지. 저요? 아니요. 저희 어제 밤새고 와서 장어 먹고 싶어요. 장어 먹어야 돼. 장어를 먹고 싶은데 한 마리 정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시작됐어. 밀면 먹을래요. 아, 성형이 야, 보아 씨가 오프닝 때 정말 배우의 최고의 MC였고 3MC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알겠죠, 이제. 동욱 씨는 어떻게 지금 씁니까? 다시 듣기? 다시 듣기를 들으면 어쨌든 조세호 목소리는 한 번 더 듣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전화가 매일 와요. 전화가 매일 와요. 세호의 전화번호. 어우, 세상에. 그렇죠. 근데 1라운드가 쉬운 편이잖아요. 2라운드가 엄청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와, 소름 돋아, 진짜. 이 정도로. 되게 희한한 게 어려운 노래는 두 번 들어도 어차피 못 맞아요. 혜진 씨 말이 항상 맞더라고요. 내가 볼 때 범인은 김범은 한 편도 안 쓰고 다 봤어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혜진 씨 말이 항상 맞더라고요. 맞아요. 자, 다시 듣겠습니까? 아니, 장어죠. 장어죠. 장어. 장어죠. 장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듣기권을 사용합니다. 무조건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양모. 와, 진짜. 뭐야? 잡았어요? 네, 뭐 좀 들린 것 같긴 해요. 자, 이동우 씨 바스판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말도 믿지 마. 아니면 아니면 이거. 어, 엄마 네. 말고가 맞겠다. 엄마 말고가 맞겠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엄마 말고 여자 엄마 말고 자기 전화를 여자한테 상처받았다고. 아. 엄마 말도 믿지 말아라가 난 되게 이상해서. 야. 진짜 동욱이 형 때문에 아무 말도가 너무 좀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섯 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힌트 뭐 봐요?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하나면 곤이고 근데 두 개면 란 나도 나왔었잖아요. 오답수? 오답수를 가면은 이제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걸리는구나. 오케이. 어디 가세요, 형님? 어디 가세요? 자, 오답수. 하나예요, 제발 하나. 오픈! 두 개 나오면 나 큰 싸움이야. 두 개 나오면 나 큰 싸움. 하나 더 봐. 운! 하나 더 봐. 운! 하나 더 봐. 운! 하나 틀렸어.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잠깐만. 그러면 라야 라. 라야 라. 어? 라. 이거 라. 라. 아니야. 이거 라. 라. 그러니까 언젠간 받을 거라. 이게 개그를 짜는 사람들은 이거 개그를 짜는데 작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써. 잘 쓰려고. 는을 갖다 붙이게 돼. 음악이랑 해가지고 작곡가랑 만나잖아? 는이 사족이야 다. 는 어때? 어떻게? 그럼 박자에도 안 맞고. 갖다 붙이, 갔니? 형 맞는 말이에요. 간도 틀린 말 아니지? 그 생각부터 엄마 말 돈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도 되나요? 오케이. 양배추 씨가 바보는 아니에요. 예, 바보는 아닙니다. 예, 예. 아, 너무 바보 같아. 이게 다 니은이다. 오케이. 이게 맞아. 오케이. 그럼 곤이야, 확실히. 자. 오답이 하나 아닌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자 너무 재밌다. 들을 수 있어요. 아 조범 씨 진짜 열받았나 봐요. 지금 뭐 귀걸이까지 다 빼버린 거. 아 얼마나 싸우시려고 귀걸이 빼셨어요. 잘 들으려고. 빼만해 빼만해. 자 이찬 씨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쨔. 둘 다 맞는데요? 둘 다 맞지 않아? 니은 니은이야 니은 니은. 진짜로?
엄마 말 고는 맞는데요. 근데 난 받을 거 라로 들렸어 지금. 아닌데 라. 고는 맞는데 받을 거 라로 들려가지고. 반 발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너 라로 들렸다고? 너 어떻게? 네가 그럼 들리잖아. 저는 라야? 받을 거 라. 라야? 당황했어. 그럼 엄마 말 고. 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잠시만요. 가사는 가사 그러니까 언젠간 받을 거라 그 생각부터 받고 대안의 솔로들은 엄마 말고 믿지 말아라고 작사를 해놓고 얘가 부를 때 발음이 그냥 그렇게 나간 거라니까. 진짜로. 아, 네. 심리적 의심인데. 그래. 저 확실하게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을 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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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의견. 아 이거요? 자 바스 오픈. 뭐에 뭐라 쓴 거예요? 야. 라곤. 아. 라곤. 그러면 두 글자가 틀린 거야. 한 글자만 틀렸습니다. 오답 수 하나예요. 보아 씨 많이 틀렸어요 지금. 예.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쳐야 될 것 같아요. 보아 씨. 그 귀걸이를 저는... 다시 하시고. 귀걸이 다시 하시고. 돌리고 빼. 야, 근데 고집이 서로는 절대 안 와. 야. 황소 고집이시네. 황소 고집. 우리의 매니아 김범 씨는 들었을 거예요. 김범 씨 뭡니까? 하나. 하나 틀렸어요. 뭡니까? 곤이요 라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발뺌입니다. 발뺌입니다. 발을 뺍니다. 이거 발뺌이에요. 확실히 찐팬이야. 진짜 확실히 찐팬이야. 이 타이밍에는 빠지는 거거든. 아, 이 타이밍에 빠져야 되는데. 이제 우겼으면 분장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 김범 씨가 뺀 적이 없는데 빠지는 걸 배워야 돼. 마지막에 뺍니다. 야, 이거 뭐 짧은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야.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걸 정확히. 편집하기 전에도 본 거 같지? 오답 하나예요. 그 하나 뭡니까? 그럼 란곤이지. 란곤. 어, 깔끔. 란데. 표. 라고 들렸는데. 근데 곤이야. 지금 미치는 게 곤은 확실히 들렸는데 라로 들리니까 그러면은 틀린 게 두 글자여야 되는데 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제가 진짜로. 어제가. 라고 고고 뭔 말이야. 아, 가시죠. 곤. 가자. 자, 야수 출발. 아, 그럼 틀렸다. 왜? 동현 씨가 맞아. 제가 항상 맞춘 적이 없어요. 아니야 심리전 있어요 약간. 강냉이를 한번 맞아라 이런 뜻이 좀 내포되긴 한데. 랑 맞아? 랑 맞아? 더 이상 고치지 마라. 근데 이게 맞아. 자 마지막으로 저는 니은 둘 다 없다. 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란데. 곤인데. 란데. 곤이야. 아니야 란곤. 너 아까 란곤이랬잖아 갑자기 왜. 곤인데 라가 무조건 라야. 퓨. 라고가 맞으면 변발? 우와. 전발? 라고? 라고? 갑자기 라고가 들어? 어디 자신도 없어. 분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란곤이래잖아. 난 란곤. 어. 전발. 자 란곤으로 갑니까? 갑니까? 형 진짜 라고예요? 란곤. 난 라고인 거. 라고. 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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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틀리면. 드라마 촬영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토요일을 한번 언급해줘야 돼. 대사 중에서. 대사에서. 애드립으로? 그거는 좀 너무. 아, 근데 구미호전이라 조금. 아니야, 콜 받을게요. 콜! 콜 받을게요. 오! 할 수 있어. 애드립으로. 모르겠다. 군장 모르겠다. 그러면 다 이것도 심쿵. 우리가 졌으면 뭐야, 그러면. 졌으면 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구미호전을. 어, 한 번씩 얘기해주기. 아, 네. 서로 얘기해주기.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구미호전 얘기할게요. 1박 2일. 어, 뭐. 1박 2일을 써야지. 나는 불회명고에서 구미호전입니다. 방송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방송이 안 되잖아. 구미호전은 구미호전입니다. 내가 혼자 써놓을 거야. 이게 확실하긴 하네. 자, 엄청난 홍보가 지금 걸려 있어. 홍보 비용만 따지면 지금 엄청난 금액의 홍보가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진짜. 자, 플러 주세요! 언젠간 받을 거란 그 생각부터 바꿔 대한의 솔로들아 엄마 말고 믿지 말아라.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이거. 과연 결과. 이제 언급해주시는 거고 틀리면 저희가 언급하는 걸로. 결과! 아, 란곤이야, 란곤. 보여주세요! 야, 드라마에 랑. 놀라운 토요일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결과는! 자. 원하지만. 야, 라곤이면 못 먹어. 어, 뭐야, 뭐야.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이게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그거야!
1995년 10월에 발매한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타이틀? 메가 히트곡.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작은 기다림? 작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작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이 노래는 다 알잖아. 작은 기다림? 나도 그 노래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동우 씨는 지금 따라 불렀어요. 네,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김범 씨 혹시 지금 전혀? 저 몰라요. 아, 김범 씨 몰라요. 키 에이스 두 분은 전혀 몰라요. 소연 씨는요? 알아요. 좋아요. 소연 씨도 안 돼요. 네. 소연 씨 알아요? 소연 씨 지금 원샷 노트 적었어요. 아, 소연 씨 원샷 노트까지 지금 적으셨어요? 아, 그럼 미리미리 적어놓는 거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 작은 기다림이잖아요. 8편을 보다 보니. 아, 좋습니다. 야, 지금 에이스 두 분은 지금 노래를 전혀 모른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지금 알고 있고. 문쌤도 알죠? 네, 나래. 이 세 분 오늘 활약해야 됩니다. 활약해야 됩니다. 재훈이 형, 그 형이 노래 다 부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 중간에 둘이 한 번씩 랩인가 뭐 해. 아,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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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랩이 있다. 그래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랩이 있어. 맞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랩이 있어. 맞아. 맞나보다. 맞나보다. 그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랩이 있어. 맞아. 맞나보다. 거기다. 귀 만진다. 자, 들을게요, 여러분. 더 이상 조용히 하세요. 자, 갑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하세요. 아니, 뭐 예능 나왔는데 조용히 하래. 본인 당황하면 조용히 시켜요. 오케이. 와, 미치겠다. 자, 아, 진짜 거긴가 봐. 갑니다. 진짜야. 쿨의 작은 기다림. 다 같이. 쿨은 작은 기다림. 우리 구미호 형만 기다림. 으쌰. 쿨의 이 노래. 감미롭다. 자, 지금입니다. 와. 그 부분 맞죠? 와, 이게 뭐야? 진짜 거기네? 완전 거긴데. 아, 랩이 있다.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이런 랩이 있어. 맞아. 그 부분 맞죠? 와, 이게 뭐야? 끝났네. 한 그릇씩 죽 한 그릇씩이다. 어떡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안 들리긴 진짜. 진짜 안 들려. 지금 소연 씨 난리 났어요. 아니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였대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네. 아니, 95년도에. 요즘도 듣는다고? 들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할 때는? 드라이브 할 때나 뭐? 네, 운전할 때도 듣고. 아, 쿨, 좋은 노래 많은데 작은 기다림을. 네. 예. 제작진들 네. 실패. 자, 여러분들. 셰프님 두 분 오셨어요. 아이고. 적었어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볼 때는 저기 셰프님 오셔가지고 혼술술 쓰고 있어요. 꽉 채웠어 거의. 오케이. 와. 진짜? 와 대박이야. 아 그냥 끝났다니까. 아 어떻게? 자 한 분 한 분 그러면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아무나 먼저 웃으면서 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지나가야 돼. 나도. 근데 사실 범인은 우리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알고 게스트는 네.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걸 아는데도 아는데 사고가 났어. 소를 드는 것만 있었어. 아 그래요? 최초로. 그러면 너 최초로. 최초로. 이제 가족인데 뭐. 가족인데. 보듬어 줘. 근데 김범 씨가 잘 힘들다 못했다니까 두 분 되게 좋아하네. 아이고. 아니야. 빨리 오픈하고 보내드려. 엄청 좋아해. 바람 불안해요. 보내드려. 네. 자 김범 먼저 갑니다. 최초로 김범 오픈. 최초야 최초. 야 빨리 오픈했어야 됐네. 나나나나 훔치는 모든 시간에 하고 마음 중간에 마지막 줄에 마음 들었다. 아마 원샷 라이벌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나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웬일이야? 90년대인데. 아니
누나 무슨 일이래? 아, 이 개편 때 이거 힘들겠어. 전화는 안 나요. 말은 하지 마. 전화는 안 나요. 안 나 알아? 꿀꿀이 갑니다. 꿀꿀이. 여기 지금 정답이 다 있어요. 아, 양옆에 정답이 있습니까? 자, 먼저 저는 뭐 셋, 오픈.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나를 생각해봐줘. 띠디디 탁. 그렇지. 그 말은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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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약간 재즈 바로 확 바뀌 갑자기. 완벽해 완벽. 반주가 재즈 바 같은 걸로 딱 바뀌. 여기가 이제 이동욱 존이다. 아 이동욱 존이 이동욱 존이다. 저는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막혔구나. 이미 가 있더라고. 아 타임슬립. 이제. 라이벌 두 분의 바스를 야. 오픈하도록 해서 먼저 엄청 많이 썼어요.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듣는 노래다. 그리고 아, 네. 놀토 나오기 전에 여덟 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나왔다. 엘리트 소연 씨 오픈. 땡. 아, 무슨 떠나려는 그 말은 하지 마. 내가 싫어졌다 나 말을 해. 흔들리는 네 마음을 나 알아. 뭐 이런. 흔들리는 네 마음을. 놀토 기존 멤버들보다 지금 성적이 좋은.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 야 열리마키 박수 오랜만입니다. 예. 여기 정답지가 그대로 있어. 자 가사지가. 자 우리 놀토의 가족 이동욱 씨가 드디어 바스로 빛이 날지. 바스 오빠. 와. 와하. 떠나는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나 알아.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굴리지 마요 뒤에.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나 알아.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까질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사실 세 번째 줄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네. 틀려봤자 하나예요. 네. 이거는 진짜로. 이동욱 씨가 뭐 예능을 또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그래서 뭐 지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자, 빨리 아닙니다. 맞추고 동엽 씨 바람대로 일찍 끝냅시다. 오케이. 자,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춥니다. 가장 많이 맞춥니다. 멋있어, 멋있어. 결과. 보여주세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 자, 누굽니까? 어? 와, 동훈 너무 멋있어. 주인공은? 이야! 이야, 멋있다. 이동욱! 멋있다. 자, 그렇다면 이동욱 씨 원샷을 차지했고요. 기본적으로 드릴 거를 오늘은 좀 못 드립니다. 왜? 왜, 왜요? 에이, 심통났어. 아, 지 맘대로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드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수부터 오픈합니다. 보여주세요. 앞에 11글자. 자, 38글자가 떴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뭐 체크 중입니다. 둘째 줄까지 맞는데요? 3개 맞습니다. 어머! 어머! 진짜 다 맞는 거 맞나? 잠깐만. 희소식이네요. 자, 뒷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아까 이동 씨가 살짝 불렀죠?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오!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뭐가 그거예요? 남자는 가더라도 나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달라. 근데 여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싫어졌다고 해줘라. 그래야 내가 가니까. 그거 설명을 왜 형이에요? 오. 작은 기다림 박사님이 맞아요? 나오셨어. 네. 좋습니다. 이동욱 씨 1등 바스를 아, 예, 예.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소연 씨 있어요? 아니, 완벽해요. 완벽해요. 완전 영웅이 되는 거는 이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아유 가셔도 돼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어때 다들? 아 왜냐면은 저희가 이 정도로 지금 문제 거의 답안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예. 힌트를 아껴서 뒤에다가 쓰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예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개편 때 버텨야 돼요. 홀몸이 아니에요. 이번 개편 남습니다. 아니, 다들 저 김범 씨 나오시니까 되게 열심히 하네. 아니 왜냐면 뒤가 근데 어려울 거야 분명히.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줄까지 이해가 돼요. 차라리 내가 싫었다 얘기를 해줘. 근데 뒤돌아 흘린 눈물 네 마음을 난 알아. 남자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직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나요?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 옆에서 지금 이런 걸 해줘야 돼, 빨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 무슨 나 설명이 자, 일단은 탱구는 내려놨고요. 아니야, 남자도 아직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좀 걸어줘라. 아이고, 그래도 이사 왔는데. 남자도 아직 좋아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제성을 띈 이별이면 말이 된다고. 남자도 좋은데 이제 뒤돌아서 눈물 흘리지만 가,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90년대잖아.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간단 말이지. 아, 유학. 그런 걸로 많이들 헤어져. 그래, 그래. 근데 저도 산통 깨긴 싫은데 동현이 형 의견하고 좀 아, 써야 된다. 그래, 써야 그래, 된다. 그 셋째 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더 듣고 가자. 그럼 정답인가 보다. 아, 맞다. 정확하시네, 정확하시다. 어떻게 뭐 동욱 씨 출발합니까? 아, 지금 세윤 씨께서. 약간 한 포인트가 지금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디죠? 그러니까 너무 순탄하게 가면은 강릉에 맞고 들어올 일이 많으니까 뒤돌아 흘릴 일도 있다. 내가 떠나면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 흘릴 일도 있고 난 알아 아니고 나 알아도 돼 뒤돌아 아래 흘릴 눈물 네 마음을 알아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 알아 이렇게 제가 나로 들었어요 나 알아 가능이지 여행 중 여행 중 그러니까 상황 추억 지금 몇 살 때로 갔죠? 중2 때로 갔어요 중2 때 자 지금 교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맨 뒤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자 흥마 나옵니다 불러봐요 아 근데 마지막 줄이 진짜 네 마음을 나나라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흘린 거 흘릴이 진짜 아 여기가 계속 걸리나 봐요 예, 예. 그 아니 그 가수분들 입장에서는 흘린이 더 맞을 것 같아 아 그냥 동현 씨도 흘린이 맞을 것 같아 가수 입장이라고 물어봤는데 형 직업을 하나만 해요 아 저 아닌데 응원이 하나 있어요 아 예예 응원이 하나 있어요 예. 전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한번 멋지게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한번 멋있게 가시죠 고고고 나도 좋아 가시죠 갑시다 선장님 형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질렀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가겠습니다 주세요 떠나라는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난 알아 완벽! 좋아 감기긴 한다 1라운드에 맞추면 저희가 그 자리로 갖다 드립니다 잡아! 난다! 가까이 왔어요! 뭐가요? 전복죽이 가까이 왔어요! 전복죽이 가까이 왔어요! 전복죽이 난다! 아, 냄새가 난다고? 난다! 자 과연 시작부터 끝까지 이동욱 씨가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 3, 2, 1, 오픈! 설마! 오픈! 실패! 자, 전복죽 빼세요. 자, 전복죽 빼세요. 자, 그리고 햇님에게 바칩니다. 햇님에게 바칩니다.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잠깐만요, 봄씨.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페이크 주려고 전복죽 디퓨저를 쓰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에헤이, 저기, 나래형, 나래형. 나래형 내가 감당하겠다의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겠으니 내가 흘릴 거니까. 맞아. 내 슬픔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답수로 하면은 오답수가 오답수 좋은데 오답수. 오답수 좋은데? 아니면 그냥 흘릴 보면 안 돼요? 아, 이것 봐 또 한 방. 아니 왜냐면 한 가지 나왔을 때. 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린도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길 보고 싶은 거야? 차라리 이걸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다 대범으로 봤어 거기 가보고 싶으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구나. 네? 아, 오늘 김동현 씨 의상, 표정, 토크 다 겉돌아요. 내 시선에서도 계속 겉돌아요. 이 사람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막. 자, 네, 오답스 보고 한번 듣자. 오답스 보고 듣자. 오답스 오픈! 하나! 보여주세요! 제발. 하나! 아, 하게 하게. 아까 이동욱 씨가 쓴 것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냉감다. 어우, 야,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데? 네, 1인데, 아,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들을 수 있어. 들어보자. 2차까지 갑니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쌰. 진짜 신기한 게 뒤돌아 흙까지 잘 들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들려. 아, 왜냐면 갑자기 누가 피아노를 뜬다고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너무 세게 쳐. 야, 어떻게. 제가 그래서 한 글자 차라리 여기 보려고. 여기서 또 겉돕니다. 제가 한 글자를. 아니, 여기서 소윤 씨 킹스붐 했었으면 그쵸? 두 글자 딱 들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아쉽지만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연속이 아닌데. 아, 한방. 다음 방송에서. 알았어요. 야. 자,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모르겠다. 처음부터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린이. 랑 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흘리는 네. 3순위인데 1순위는 뭐예요? 나예요 저는 나 2순위가 네 네 3순위가 린 릴 동현이가 3순위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릴로 가보자 릴로 가자 3순위야 그 3순위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 그래요? 우리는 무슨 뭐 쌀을 던질 필요가 없어 이게 정답 판독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이야 귀신 네. 신기하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연 씨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된 저는 흘릴 눈물 네 마음을. 아니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릴 고고고. 릴은 아닌데. 두근이 뭐라고? 난 이제 나죠, 나. 나? 나? 안 돼.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봤어? 안 돼. 왜 물어봤어? 저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저거 하고 싶어서. 이거 제가 손목 가지고 갈 수 있어. 네. 이거는 내 손목, 손목 오케이. 걸었어. 손목 걸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잠깐만. 동현이 뭐 걸 거야? 예? 걸어, 하나 걸어. 뭐야? 그래, 오랜만에. 뭐 걸죠, 걸어. 진짜 손목은 좀 그러니까. 그래. 손바닥 잡고 이렇게. 그래, 시간 시간 때 이거 해. 손바닥 잡고. 린, 너 릴? 나. 릴. 저는 네. 저기. 우리 친구. 손바닥 잡고. 자, 귀여워. 손바닥. 귀여워. 손바닥. 귀여워. 그건 뭐야? 진짜 이제 대박. 그러면 소연 씨 손바닥 할 거예요? 소연 씨 손바닥 할 거예요? 네. 소연 씨 손바닥. 소연 씨도 손바닥. 이번에 출연은 그냥 자중하기가 목표다. 아니 할 거 다 한 거 같아서. 아니야 콜 받을게요. 콜로. 대본으로 가겠습니다. 뺨 맞고. 오늘 나올 때마다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야 그럼 지금 릴과 나와 네 내가 네. 있고 네. 정답은 네. 어떻게 좋아. 올릴 거예요? 이대로 아, 이대로 네. 이대로 네. 불러 주세요. 넌 나란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난 알아. 나라로 한 거 같은데. 나라 이게 맞는 거 같아. 자 결과 오픈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걸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분장은 누가 할지 또. 이대로 전복죽을 먹을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또 넘어갈지 이게 정답이 나와야 좋은 건데 재밌는 건데 이게 자 결과 오픈 자 손바닥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들어와 잘못해 합니다 그냥 정답도 좋아 와라 태연 보고 싶어 태연 우와 분장 보여주세요 태연 분장 보고 싶어 야 이렇게 야 야, 태연 문장도 와. 그래, 당신 때문에. 나도 되네. 나 태연 문장 보고 싶어. 형이 고치려고 했던 게 맞았네. 우리 동현이가 또 해냈어요. 야. 나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본인 분장해야 되는 건 까먹고. 아, 태연 문장 재밌겠다. 태연 문장. 해야 돼. 아, 태연이 내 옆에 있더니 이상하게 갑자기 우기더라고. 누나도 그럼 해야 돼. 네네. 그럼 누나도 하셔요.